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저는 깔스로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콘텐츠는 스피드가 점점 빨라집니다. 야생을 하는데 스피드가 점점 빨라져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자, 보너스 상자에 있는 아이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스피드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어? 아니네? 빨라진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뭐야? 이게 점점 빨라진다는 거잖아. 뭔가 대단히 별로일 것 같은데. 아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요? 일단 석탄이 있으니까 석탄 좀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을 캐고 나서 먹을 거 좀 찾아주고 구워주고 철 찾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마을을 찾으면 더 좋고요. 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마을 찾는 것도 빠를 텐데? 야 마을을 찾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뭔가 빠르긴 한데 아직 체감되는... 어? 뭐지? 아니 체감이 되는데 살짝? 안 되진 않잖아 지금. 그지? 점프할 때는 속도가 증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여드림. 아 이렇게 뛰잖아. 핫 느림. 그냥 계속 점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이게 문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옥 가서가 문제지. 근데 일단 파밍할 때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고기를 잡다가 뛰어. 이 과정은 너무 편리해. 동물 잡으려고 막 뛰댕기잖아. 근데 그 과정이 시간이 단축된다는 게 되게 크거든요. 점프만 좀 습관적으로 하던 버릇을 없애면 괜찮지 않나. 근데 이거보다 더 빨라진다? 감당이 될까? 야 시프트 속도 뭐야? 시프트 속도가 걷는 속도인데 지금? 아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아요.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지. 어? 고기 파밍 다 했는데 마을 나왔네. 아 재미없네. 아니 마을 파밍 다 했는데. 아이 일단 대장간 있으니까 대장간 털겠습니다. 뭐해? 어 들어가. 어 오! 좋은데? 근데 지금 조금씩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방도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 낑겼어. 뭐해? 어 이거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게임이고 나발이고 우린 철골렘 잡죠? 평소에 못하는 짓 할 수 있어요. 어, 죄송해요. 어. 아, 죄송해요. 네. 어, 까불지 말죠. 어. 우리 편하게 가자, 평소처럼. 아무튼, 잡았습니다. 다섯 개가 드랍이 됐어요. 다섯 개가 드랍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걸로 양동이 만들고 방패 만들어주면 딱이네요. 나머지 하나로 삽삽삽삽삽삽삽삽이. 좋아. 그리고 우리는 건초더미를 캐줄 겁니다. 맛있겠구만. 자, 저는 지금 나무와 건초더미를 파밍했어요. 이동 속도가 진짜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아니, 마을이 순식간에 멀어져.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아직까지는 좋은데, 진짜 아직까지는 좋거든? 근데 5분 뒤는 솔직히 모르겠다. 지금 이게 뛰는 속도잖아. 뛰는 속도로 웅크리고 있어, 지금. 어, 헐. 시프트 속도가 그냥 뛰는 속도야 지금은. 일단 빵 전부 다 만들어줍니다. 어우 야 먹을 거 든든하네. 어 동굴이네. 그냥 여기 내려가죠. 어 잠깐만 이동 속도 이거 너무한데? 잠깐만 일단 피가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 어 피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심하네 속도가 지금. 어 이거 봐. 오. 어? 철 띠아! 냐! 오오 어 어어 냐! 어 빠르게 달릴 수 있네요. 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빨라요. 빨라도 너무 빨라. 어어 그냥 아니 이거 잠깐만 진짜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빠르네. 약간 점프를 좀 섞어주는 걸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쉽게 봤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쉬프트를 써도 감당 안 되는 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 조심해. 철 다 캤어요 저 이제. 어, 방금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은. 잘 모르겠음. 이제 좀 안 좋은 것 같음. 그만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속도. 아니 금만 캘게. 아니 금만 캐자. 어 형 금만 캘게. 어 금 캐고 갈게. 밑에 떨어지면 안 돼. 알겠지? 자 지금 쉬프트 속도가 어떻냐면 게임 시작했을 때 속도보다 빠릅니다. 어 리얼이 게임 시작했을 때
달리는 속도보다 빨라요 지금. 심지어 나는 어느 순간부터 달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어요. 게임이 상당히 어디에요? 와 진짜 빠르네. 야 광물 찾을 때는 좋을 것 같다. 못 때리겠지? 못 때리겠지? 못 때리기? 미안. 잠깐. 잠깐만 너무 아파. 쟤는 왜 지 거에 던져가지고 지가 아파. 아프지? 아프지? 자 석탄에다가 구웁시다. 철부터. 여러분 갈수록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속도가 이래버리면 그 말할 집중력을 게임에 게임 플레이에 써야 돼. 헛. 지금 쉬프터 속도가 거의 싱싱이 탔을 때예요. 전동 킥보드 타면 이 정도 속도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걷잖아. 걸으면 그냥 오토바이야. 부앙. 진짜 답 없습니다 이거. 지옥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냐 이러면. 일단 갑옷을 다 입었고 이걸로 금신발 하나 만들고 금 도끼까지. 아 철도끼 딱 만들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아 괭이 만들어야 돼. 부적 만들어야 돼. 우리 부적 안 만들어서 무슨 꼴 당했는지 알죠? 다이아인가? 우와 제발 두 개. 아 진짜 그감이네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 우리? 아니 속도가 무슨 물에 있으면 그나마 낫네. 먹을 때도 속도가 낮아요. 근데 걷고 뛸 때는 이거는 뭐 다 아까 뭐 광물 찾는다고 좋다고 얘기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못 보는데 이거? 눈이 못 따라가 화면을. 길 찾는 것도 답이 없는데? 그냥 나갈 생각하지 말고 파고 내려가죠. 그게 더 나아 보이네요. 이게 무조건 얼굴을 들이박아야 돼요 블록을 캘 때. 자 지금 못 캐요. 무조건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조금만 움직여지지가 않아. 게임이 왜 이래. 쉬프트 눌러도 휙휙. 어우 용암아 빨리 나와 그냥. 지옥 가게. 아 배고파. 뭐야 배고프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이아 나왔네. 몇 게임? 자 일단 3개. 잠깐만 나 지금 좀 설레.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야 이거 웬일이니 이거. 우와 어메이징. 바로 곡괭이 만듭니다. 곡괭이 터지려고 했어 심지어. 도구 다 바꾸자. 바로 도끼 들어갑니다. 버려. 멀리 갔다 버려. 야 철도끼 아니 철곡괭이가 남았네. 됐어 다 버렸어. 그리고 3개는 괭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적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부적은 무조건이다. 아 부적이 있어야 돼. 안 돼. 부적이 있어야 깰 수 있어요 게임은. 와 다이아 곡괭이 진짜 빠르네. 이래서 다이아 쓰는 거지. 이게 마이닝 아닙니까 마이닝. 이게 광질이야. This is mining. This is Minecraft. 지금 용암 소리 나거든요. 방금 보였지? 방금 살짝 보였거든? 여기로 쭉 파면은 용암 있을 거야. 주세요. 붓이 좋다. 붓이. 여기다. 오케이, 일단 찾았는데 찾아서 문제네요. 일단 여기 이렇게 티를 좀 네. 그리고 동굴 찾아야 돼요. 물이 없어. 거미 소리 난다. 여기 애들 있나봐. 물도 너네만 있지 말고 물도 있어야 돼 얘들아. 동굴이어야 되거든. 부탁한다. 일단 나오긴 함. 잠깐만 여기 근데 위치 기억해야 돼. 저기 물 있네. 여러분 진정스. 물만 뜨고 갈게요 제발. 물만 뜨고 뛸게요. 빠질 뻔.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줘. 다이아다. 잠깐만 할 게 너무 많아. 엔더맨도 잡아야 되고 지옥문도 만들어야 되고 다이아도 캐야 되는데. 앉으세요. 예. 이동속도 뭐야. 지옥가서 게임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진짜 이건 아니야. 일단 진주를 뱉었는데 먹을게요. 다이아 먹자 이제. 다이아 먹고 지옥문 만들자. 저기 다이아. 근데 내가 찾은 다이아 얘네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이아가 더 있나 보다. 다이아 몇 개 더 만들어서 갑옷 업그레이드 무조건 해야겠네요. 지옥가서 용암 수영을 되게 자주 할 것 같아요. 쉬프트 필수. 둘 셋 더 없냐 더?
진짜 제발. 나 왠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줘. 노. 방패 쓰면서 걸어. 야, 방패 쓰면서 걸으면 느려. 와, 너무 좋아요. 아니, 내가 봤던 다이아는 어디 간 거야? 다이아야, 나랑 아까 눈 맞춤한 다이아는 어디 있는 거지? 저기다 다이아. 이거 속도 주체를 못 하겠어. 야, 이거 화염저항 포션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거 안 돼. 게임 이상해진다. 야, 지옥문 만들기가 이렇게 스펙타클해야 되는 거야? 다 만들어 갑니다. 와, 저장합시다. 저장 무조건 해야겠는데. 자, 쉬프트 손 떼지 마라. 그리고 오자마자 용암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까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웬만하면은 왼쪽 쉬프트는 계속 누르고 다닙시다. 낙사예요 진짜. 브릿지를 하죠 일단. 오,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건. 오, 브릿지를 무슨. 금블록이다. 금블록은 킹종이지. 근데 먹게 해줘. 마그마. 쟤 잡아야 돼. 그래야 포션 만들어. 왜? 나 지금 이거 안 입었다. 입어. 그리고 위치가 상당히 안 좋아요. 너무 안 좋네요. 왜냐면 위치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그게 없네요. 다 건축물이 없네요. 루인드 포탈 말곤. 그러니까 우리 진짜 나 게임 얌전히 할게요. 적어도 내가 말은 해야 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그게 유튜버잖아요. 근데 말을 못할 정도의 위기를 계속해서 한 3초마다 주는 것 같은데. 더메나 가만히 있어. 누구세요? 제발 더메나 그런데 가지마. 그런데 가면 게임을 어떻게 해 내가. 뭐지? 어디가? 나 겨우 왔는데. 제발. 야, 게임 어마어마하네. 여러분, 이거 엔더맨을 잡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바스티온 찾으러 갈까? 안주쌤. 제발 게임을 사람답게. I have a dream. Speed not too fast. 진짜 어떻게 다시 올라가냐? 됐다. 하필이면 엔더 진주의 숫자가 4네요. 너무 당황스러웠어. 더메나 너 너무 높이 있어. 앉아. 와, 엔더맨 하나 안 치는 게 무슨 애 하나 낳아갖고 키워갖고 대학 보내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 와, 근데 진주를 안 주냐. 일단 여기 그러면 이 두 친구가 있잖아. 한 친구야? 두 친구야? 두 친구네. 자, 잠깐만. 얘들아, 여기 들어가는 게 어때? 이거 먹어. 니네가 진주랑 화염 저항을 주면 좋겠어. 나 줬어. 잠깐만, 이 영광스러운 일을 그냥 놓칠 수가 없다. 일단은 이거 전부 다 바꿔. 아이템이 뭐 준 거냐? 분광화살 준 거냐? 뒷처리는 깔끔하게. 일단 활 뽑아야 돼요. 쳐다볼 뻔했네. 쓸데가 없는 아이템은 버리고 갑시다. 그리고 이거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되는 아이템 두 개. 화약이 있으면은 이거를 8분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살려면 가져가야지. 자, 쓰잘데가 없는 친구를 다시 버려야겠네요. 진짜 제작대를 먹으면 자꾸 똥템을 먹어야 돼. 게임이 상당해요. 일단 엔더맨들은 좀 이따 잡죠. 어쩌라는 거야? 게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까 왔던데.
아 죽겠어요 이러다 나. 여러분 용용 죽겠어요 진짜. 어디로 가나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 애들 맞네? 얘네랑 놀면 되겠는데? 잠깐만 도면 씨. 앉아 보이소. 안녕하세요. 아 뭐해. 아니 어떻게 하나를 안 주냐? 세 마리를 잡았는데? 겨우 다섯 개 모았네. 아니 왔던 데를 뺑뺑 돌고 있구나 지금. 계속 제작대 몇 개를 설치해 둔 거야? 잠깐만 이거 브릿지 귀신이니까 지금 브릿지 너무 잘한 상태니까 브릿지에서 여기 나가자 그냥. 이렇게 가서 바이옴 넘어가죠.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멍청하게 죽어? 죽을 거면 좀 재밌게 그냥 빠져 죽지. 진짜 빠져 죽으면 어떡해. 억텐 같잖아. 아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가, 그럼? 점프해서 나갈 수가 있나? 자,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해. 저장해. 아니 다시 올라가야 파밍할 거 아니야. 아 얘네 애초에 안 먹히는구나. 아우 됐다. 어우 나왔다. 자 이제 올라가자. 야 이거 게임. 됐다. 잠깐. 아니 뭐야 어디? 아니 누가 나 때려요 지금? 아니 이러니까 지옥에서도 죽지. 제발 살게 해줘. 나 좀 살려줘. 이거는 안 되겠다. 현실적으로 안 되겠다. 이게 스피드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게임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잠깐만 어디지? 저기다. 올라가. 아니 올라가라니까. 이게 멈추기가 어려워요 님들아. 진심임 멈추기가 어려워. 됐다. 뭐야. 에이 그냥 예능 영상이었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못 깨겠어요. 이거는 시스템상 못 깨겠어요. 나 가뜩이나 투박한데 컨트롤 자체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힝. 다음엔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와. I will be back.